집단 우려로 격리된 지역은 사람의 통행과 외부와 유통이 원활하지 못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 보성이 그렇습니다. 이에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요. 전남 보성의 특산물이 해청 감자 판매를 시작하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메르스는 머지않아 대체가 되겠습니다만은 메르스 때문에 멍든 지역 경제가 한 분이 거기 계시다고 해가지고 보성 전체 농산물이 지금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창도 그렇고 우리가 특산물 사주기 운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지역의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 보성군에서는 보성군의 주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개인의 신병치료차 서울을 방문해서 14번 환자와 접촉해서 확진 환자로 판정됐고 또 저희들이 선제 조치를 해서 전남대병원에 격리 조치